그동안 데이터 복구 관련된 영상을 10개 정도 올렸는데 댓글을 보면 복구에 성공해서 고맙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거 복구될까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보지도 않고 복구 프로그램부터 돌리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데이터 복구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가 유실됐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 모든 작업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세요. 그 상태가 데이터 복구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이제 데이터 복구를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전문 업체에 맡길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파일 폴더만 삭제한 경우는 직접 하셔도 되고요. 빠른 포맷 또는 파티션만 삭제한 경우도 직접 하셔도 됩니다. 위두 가지 경우는 데이터 복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디스크 종류나 파티션 형식, 그리고 삭제한 방법, 파일 종류 등에 따라서 복구율은 달라집니다. 일반 포맷이나 로우 포맷을 한 경우, 그리고 빠른 포맷을 했더라도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파일을 저장한 경우에는 복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복구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파일을 덮어 씌운 경우는 복구 확률이 거의 없는데, 다만 문서의 경우 임시 파일이 존재하면 복구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내용이 전부 살아 있을지는 복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고장이 의심될 때는 복구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직접 데이터 복구를 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PC는 절대 켜지 마시고요. 다른 PC를 이용해서 윈도우 P 부팅 USB를 만드세요. PC방이나 회사, 친구 집에 가서 만들어 오시면 되겠죠? 만드는 방법은 지난 회차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보고 계신 이 영상 끝부분과 설명, 그리고 고정 댓글, 이렇게 세 군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윈도우 P 부팅 USB를 만드셨으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란 폴더를 만들고, 레쿠바 한글판과 퓨란을 다운로드 하세요. 이것도 이미 만들어 둔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이제 복구할 PC에 윈도우 P 부팅 USB를 꽂은 다음에 PC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 설정에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USB 메모리로 설정한 후에 재시작하세요. 윈도우 P로 부팅이 되면 탐색기를 실행하시고요. 레쿠바나 퓨란으로 복구 작업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복구된 파일이 저장될 위치는 반드시 복구할 파일이 있는 곳과 다른 디스크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복구할 파일의 용량이 크지 않다면 윈도우 P USB 메모리 안에 저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저렇게 하시면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해서 복구율이 낮아지거나 추가로 손상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탐색기와 폴더 구분도 못할 정도의 컴맹이시라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복구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